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3시 55분입니다. 그러니까 5분 전 4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 많이 좀 떠들었더니 약간 좀 목이 풀렸습니다. 아, 오전에는 아주 굉장히 목이 많이 잠겨서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이 많이 잠겼을 때는 자꾸 말을 하고 떠들어야 목이 풀립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공산 트리오가 두 명의 트리오가 있는데, 참 그 러시아에서는 푸틴, 중국에서는 시진핑, 이 두 사람이, 이 시진핑이는 중국을 말아먹고 푸틴은 러시아를 말아먹습니다. 그 이 두 공산 트리오가 독재자 두 놈이 이제 국가를 말아먹게 생긴 것이죠. 시진핑이는 왜 중국을 말아먹게 됐느냐. 시진핑이는 그 불필요하게 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말아먹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런데다가 또 시진핑이가 권력 욕심이 많아가지고 평생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적당히 10년 정도 하다가 이 뭐 강택민이나 뭐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처럼 10년 정도 하고 내려앉았더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미국한테 심한 제재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뒷걸음을 치는데 그러면서 평생 해먹을 그 아주 모택동이처럼 죽을 때까지 해먹을 꿈을 꾸고 거기다가 이제 그 대만 침략까지 그 구상하고 있고 이래서 미국과 정면 충돌까지 예상하는 그런 그 지경으로 시진핑이가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푸틴과 시진핑이가 나라를 말아먹으면 말아먹을수록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되죠. 우리는 기쁜 겁니다. 기쁜 소식이죠. 푸틴아, 제발 러시아를 빨리 말아먹어라. 시진핑아, 빨리 중국을 말아먹어라. 그것이 대한민국이 바라는 바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 소련 연방이었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였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또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 명칭을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 2로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러시아 2다. 이 푸틴이가 이거 러시아를 말아먹을 놈입니다. 예. 보세요. 이 제목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목 재밌죠. 이러다 러시아 남자 다 사라질라. 푸틴이 이번엔 또 무슨 짓을? 이 푸틴의 전쟁광기는 말이죠. 이 푸틴이가 전쟁광 살인마입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어가는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도 전쟁을 중단할 지금 뭐 아무런 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죠. 참 이놈이 정말 러시아를 말아먹을 놈이 또 나타난 것이죠. 2차 동원령 추진. 이번엔 최대 70만 명. 미 우크라에 45억 달러 추가 지원. 그래서 그 뭐 어떤 뉴스를 보니까 푸틴이가 이제 그 망명을 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전 남미 쪽으로 아르헨티나 뭐 칠레 브라질 이런 쪽으로 그 도망칠 그런 기회까지 이제 갖고 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푸틴은 러시아를 말아먹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쫓겨날 그런 경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 쪽으로 망명해 갈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2차 동원령을 추진해 70만 명을 징병할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TV 방송 스카이 뉴스는 20일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젊은이들이 뭐 아무런 계책 없이 죽어 허무하게 계속 죽어가니까 70만 명을 또 이제 징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70만 명을 어떻게 징병을 하냐? 영국의 TV 방송 스카이 뉴스가 이제 22일 날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를 고위 우크라이나 정부 사람을 인용해서 이처럼 보도했다는 겁니다.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가 내년 1월에 2차 동원령을 발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규모는 50만 70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러시아 이제 그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젊은이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이제 젊은이들이 부족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현역이 아닌 예비군까지 동원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군이 또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70만 명을 더 증원하려고 한다는데 이 70만 명을 어디서 증원합니까? 벨라루스. 벨라루스에서 또 이제 징집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벨라루스 대통령이 그 아주 푸틴과 절친하잖아요. 그 벨라루스가 러시아 속국이잖아요. 그는 이어 이전에 내린 동원령으로 징집된 30만 명은 이미 전사하고 부상했거나 전투 의지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동원한 현역 말고 이전에 동원한 예비군 30만 명도 다 전쟁통에 죽었거나 아니면은 살았어도 전투 의지를 상실했다 이게. 그러나 그는 이같이 주장을 뒷받칠 만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게란센코 고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분석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생각했던 대로 이번 전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러시아가 이 젊은이들을 죽이는 거는 뭐 둘째 문제고 러시아의 지금 그 갚아야 할 부채가 상당히 그 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일제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죠. 거기다가 뭐 전 유럽이 그 예전에는 전 유럽이 러시아 가스관에 의존해서 러시아에서 생산된 가스를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스도 제대로 못 팔아. 거기다가 젊은이들은 엄청나게 죽여 러시아의 빚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러시아가 장기전으로 끌고 나가면은 사람 죽이는 건 고사하고 러시아를 다 팔아도 이제 빚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그 정도 되리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이 푸틴이라는 놈이 참 미친 놈이죠. 한번 딱 이렇게 잽을 넣어봤다가 권투에서 이 잽이라는 게 있잖아요. 테스트하는 그런 차원에서 잽을 넣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한번 잽을 이렇게 넣어봤다가 전략적인 측면이나 전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빨리 발을 뺐어야죠.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을 빼라. 한번 잽을 넣었다가 아 이게 아니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을 빼라 이겁니다. 계속 할수록 자꾸 수렁에 빠지는 거죠. 이제 푸틴이가 이제 전쟁을 계속할수록 이제 앞으로는 러시아를 다 팔아먹어도 안 될 정도의 상황에 다다를 겁니다. 그때 되면 푸틴은 정말
도망가는 수밖에 없겠죠. 어? 아무리 푸틴을 신처럼 떠받드는 러시아가 지금 말은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러시아도 따지고 보면요, 북한과 거의 똑같은 나라입니다. 이 푸틴을 신처럼 지금 떠받들고 있어요, 러시아 국민들이. 아, 푸틴을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푸틴이가 저렇게 마음대로 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래서 러시아들을 다 팔아먹어도 안 될 지경에 다다르면은 아무리 신처럼 떠받드는 푸틴도 도망가야 될 처지가 되리라고 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뭐 이런 데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틴이가 그 예전에 보면 이 푸틴이가 예전에 뭐 KGB 출신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KGB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KGB 출신이라고 하면은 두뇌가 명석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렇게 그 명석한 사람이 이 KGB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푸틴이라는 놈이 상당히 멍청한 놈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살인마임과 동시에 멍청하다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아니다 싶지 하면은 빨리 발을 뺐어야 되는데 지금 이 푸틴이가 앞으로는 점점 수렁에 빠져들면 앞으로 발을 뺄래야 뺄 수도 없는 지경에 다다르리라 생각해요. 그럼 도망갈 길뿐이 없겠죠. 도망갈 길뿐이 없고 러시아는 멸망하고 러시아 완이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진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영토는요 아시아 주에서 유럽까지 그 거대한 대륙이 다 러시아 땅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러시아 대륙을 이렇게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크지만 다 북극의 아주 수많은 추위 얼음 땅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거의 다 절반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얼음 땅을 그냥 지 맘대로 다니면서 국기를 꽂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래 러시아가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 푸틴이란 그 러시아를 말아먹을 놈이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잘못하면 러시아가 2등분 될 수도 있겠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주에서 유럽까지 대륙이 뻘쳐 있잖아요. 그런데 동부 아시아 쪽에 속하는 동부와 저 유럽 쪽에 속하는 모스크바가 이렇게 양분의 날이 되기 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속하는 동부라면 어떻겠어요? 저 블라디보스톡, 뭐 사할린 이쪽이 이제 아시아 쪽이거든요. 그 아시아 쪽과 저 모스크바, 이런데 그러니까 동부와 서부가 이제 나눠지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러시아는 패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은 오는 24일이면 만 9개월이 된다. 당초 푸틴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끝낼 것이라고 했으며 당시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방의 지속적인 무기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으로 전쟁은 장기화에 들어갔으며 7월부터는 전세가 역전되는 분위기를 보이더니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 부분 동원령을 내려 30만 명을 징집했다.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전장에 투입하고 무기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러시아 국내외로부터 비판이 제기됐다.
또 동원령 발표 이후 징집을 피하기 위해 인근 국가로 탈출한 러시아인은 22만 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구호를 위해 4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45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예정이다라며 이는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 안전성 강화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원 자금은 병원 의료진과 교사, 사회부장 요원, 공무원 등을 위한 임금 지급 등 공적 서비스 부문에 쓰일 예정이다. 이로써 미국 정부가 이번 전쟁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한 재정 지원은 총 130억 달러, 약 17조 6천억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이라도 제정신이 빨리 돌아와가지고 빨리 우크라이나 전을 뭐 일부 많은 양보를 하더라도 빨리 그 협상을 진행해서 휴전을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러시아를 말아먹고 급기야는 자기 한 몸을 자기 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남미로 도망가는 그런 경황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욱더 또 잘못하면은 러시아가 동부와 유럽이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렇게 영토가 엄청난데 그 영토가 아시아와 유럽 가운데가 쪼개질 것이다. 2등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뭐 말로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 공산 그 깡패적인 속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실질적인 이렇게 내막, 형식적으로는 민주국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막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이 깡패 독재 국가라는 걸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시진핑이가 말아먹고 러시아는 푸틴이 말아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네들 제발 말아먹어라. 아,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푸틴 이 멍청한 놈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가라. 그러면 러시아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